안녕하세요. 가려볼까요? 그럴까? 이런 식으로 가리면 되겠죠? 들리나요? 아, 들리나요. 그리고 반프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배하지 마세요, 승준님. 아. 자, 아직 두 자리 비어 있습니다. 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착석 완료. 주택에 스탠바이. 아, 스탠바이 해야 되는구나. 제 아랫분 승준 레디했어요. 좋아, 아. 가자. 와, 대진입니다. 와, 링크님이다. 착석 완료. 서둘러 준비하세요.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연기. 아, 나구나. 저에겐 아직 없어요. 일단 이거 3번님이 방송 보고 있는데 방송 끄셔야 하고 이거. 아니요, 제가 일단... 저 방풀 가려는데.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의심하고 있고요. 나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궁스의 로빈이라고 할게요. 아, 아니다. 로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러니까 가장 근처에 둬야 될 사람이라고 할게요. 부모님 다음으로. 부모님 다음으로 근처에 둬야 할 사람.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하긴 한데 이거 법 가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법정 가면은 이거 아, 오케이. 친추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법감 이런 데서 참 많이 나와요. 이게 보호자 이런 쪽으로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고스나리한테는 없는 거. 아주 정확한 설명이었어. 이 성인 되기 전에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왜 나한테? 없다니까. 아니 이거 왜 나로 보라 가지? 저는 일단 이거 7번님하고 8번님은 저랑 같은 팀으로 보고 이걸 진짜 저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거든요? 일단 제가 첫째라서 이렇게까지만 말할게요. 첫째라서 첫째 제가 설명을 해야... 자, 저는 설명이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저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 예. 다들 공감하시지 않아요? 예. 야, 설득력 좀 완벽했다. 설득력 완벽했다. 설득 완벽했다. 양심이라니. 누구야, 양심이. 예, 양심. 누가 양심 누구야. 네. 양심 누구야. 아, 평민이네. 그러면은 똑같네. 이거는 만약에 조용히 하세요. 솔로. 네,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3번님 이상하다. 아직 저에게는 없고요. 아마 성인 되면 생기지 않을까요? 대학 가면? 대치님 삐빅 오답입니다. 저는 살짝 꼬을게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학교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성 쪽으로 가면은 지읒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말하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제 예상은 이제 4번 예상하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의심 넘기려는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자, 저만 없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대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잖아요. 예, 솔직히 왜 있다 그래요. 예, 4번님 언젠가 생길 거라고 저를 알고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생겨요. 가자. 위플. 조용히 하세요. 이게 링크님이 꼬으셨다 했는데 아마 라이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걸로는 아마 안 나올 거거든요. 그냥 링크님 꼬은 거에서 이 말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링크님이 이거를 학교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스터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연기가 아주 그냥, 잠깐 이거 연기라고 해야 되나? 연기가 아주 그냥 무럭무럭 피어오릅니다. 그냥. 예. 야, 이 4번님이 의심스러워. 안 되겠어. 4번님이 의심스러워. 대진이 가요. 예? 감히 미래에 생긴다고? 네. 표민이네? 잠깐만. 미래에 생긴단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가지고 라이언 줄 알았는데. 네. 네. 골스나리를 하니까 당연히 예,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렵네요. 오랜 세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라이어도 다 눈치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예. 왜 나보고 나 없다고 하니까 다들 레알 키키만 치는데, 어? 고시나리 솔로 하니까 다 레알 키키냐고 왜? 어? 일단은 이거에 지금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참 없다는 생각은 일도 안 들어요. 이거는 있으면 행복한데 없으면 슬퍼요. 없어도 행복한데? 네. 일단은 제가 아마도 지금 라이어 정답이 아마도 여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번님이 의심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라이어 정답이 여친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떠나가지고 지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 단어 뜻을 알고 말하는 건지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전 충분히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이때까지 말한 거에 다 비하면은 진짜, 아니 단어를 제가 생각한 단어가 이 뜻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맞는데. 아 누구야. 아 다들 없어 보이니까 누군지 못 찍겠잖아. 다들 없어 보이니까 누군지 못 찍겠잖아 지금. 레알 키키. 아 맞네. 이번이 라이어였네. 또 나네요.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제? 레알키키 그만 쳐요. 이 사람들 놀릴 때는 한 마음이야.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고스나리 이거라고 하니까 다들 레알키키만 치고 이거 지금 여러분 여러 사람이 레알키키 치니까 이거 그 뭐냐 도배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팩트 아니에요. 팩트 아니에요. 이 고스나리는 없는 것. 고스나리는 없는 것. 그렇게 하신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있는 것. 저희 아버지에게도 있는 것. 젠장.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완벽했어, 저희, 젠장. 엘리그님하고 비슷하긴 한데, 제 할머니에게 없습니다, 참고로. 예, 슬픈 얘기죠. 아니 설명이 너무 완벽 고스나리는 없는 거래. 와 설명이 와 3번님 나 이거는 감정이다. 이건 감정이다. 승준 이건 감정이에요. 와 설명을 야 설명을 고스나리는 없는 거 고스나리는 없는 거 네 설명이 고스나리는 없는 거 네 나 왜 나는 왜 찍었어요. 나 지금 3번님 찍었다고. 3번님 설명이 이상하잖아요. 고스란이는 없는 거래요. 이상하잖아. 고스란이는 없는 것.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어? 편민이네? 그렇다는 거는 나랑 똑같.. 아 근데 똑같지 그치? 왜.. 3라운드 뭔.. 3라운드 연속을 첫 번째라니 참.. 젠자 팩트 지리는.. 서약하겠습니다 이번엔. 정가요? 와, 고스나리에게 없는 거라니. 와, 진짜. 아. 나 이거, 나 몰라. 나 무지형으로 찍을 거야. 와, 근데 진짜 모르겠네, 이제. 아. 거짓 정보를 전하는 것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일단은, 저는 7번님을 믿고 답 말해볼게요. 제가 일단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배우자거든요. 일단 답은 네, 엘링크님은 자꾸 추리를 하시는데 확 죽어요. 그러면은 8번 1번 중에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8번 1번 다 달죠. 그러면 저도 배우자거든요. 이거 제 보기에는 이거 6번님 아니면 7번님이다. 그러니까 엘링크님이 웬만해서 눈치챈 거 아니면은 1번 8번 중에 무조건 있겠네요. 8번님이 더 의심이 가긴 하는데 일단 1번님도 의심 가거든요. 고스란님도 왜요? 네, 마칠게요. 제 생각엔 1번이 아 누구로 가야 되나? 몰라 나 무지형 투표할 거야. 고스나리는 없는 거 설명이 고스나리 없 어? 나 라이어였어. 아, 없는 거 맞네. 아, 맞네. 없는 거 맞네. 아, 맞네. 잠깐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나는 와이프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열이 받았다는 거잖아. 잠깐만. 와이프가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 열이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잠깐 치고 하고요. 그쵸, 와이프는 없는 거니까, 맞네! 야, 그러면은 맞는 얘기 했는데, 야, 그렇구나. 아, 한 판만 더 할게요, 한 판만. 음성 모드,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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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영화 오케이 나 라이어 맞았어.
룸샹샹 들어오세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아니 애인도 똑같이 그러지 않나? 네, 애인도 똑같이 그러지 않나? 네. 배우자도 없고 애인도 없잖아요. 아니 고스나 얘기 없는 거 해가지고 레알 키키 레알 키키 다들 치셨길래 다들 애인인 줄 알았지. 다들 애인인 줄 알았지. 5678 5678 5678. 네, 무조건 5678입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롯데리아만 먹으면. 됐어요. 다 가렸고요. 전 이걸 안 씁니다. 전 이거 말고 딴 거 써요. 아니 못 들어가. 또 할게요. 네. 기다리세요. 없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을 말하면 안 되니까 일단 첫 판 이 정도만 말할게요. 전 이걸 쓴 적이 없습니다. 누가 써준 적은 있는데 제가 쓴 적은 없어요. 저는 이거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빅데이터 많이 씁니다. 이거 빅데이터와 관련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거 주식 갖고 있어요. 떡락했어요. 혹시 삼성전자? 저는 이거 제 진로와 연관 있어가지고 제 보고서 주제로 작성했었어요. 저는 일단 이걸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있긴 한데. 내 예상에는 고수님은 월마다 이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제 예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엔. 저는 이거를 여태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오! 그냥 들어만 봤어요. 오케이, 5번 갑니다, 저. 네. 써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되는데? 저도 이거 써본 적이 없는데. 진짜? 5번, 6번이네, 문은. 그래도 알고는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5번 갑니다. 전 5번 가겠습니다. 왜 난데? 왜 난데? PK야. 감정적 결과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네. 이거 다 한 번씩 써봤을 텐데. 부모님을 통해서 써봤을 텐데요. 일단 고스는 라이어 같고요. 저는 제 일단 진로랑 진짜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가지고 보고서를 일단 쓰기는 써봤어요. 진짜로. 뭐야, 내가 라이언가? 이거 일단 모르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최대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2년 전쯤에 알기는 시작했고요. 동생은 쓰고 있어요. 내가 라이언가? 내가 라이언가? 내가 라이언가? 이상하다. 내가 라이언가? 난 거 같은데? 내가 라이언 같은데? 네. 잠깐만. 그럼 내가 라이언 같은데? 잠깐만. 아니야. 자, 감정적으로 표현하자. 좋았어. 나는 내가 아는 걸 뭐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 대중적이에요, 대중적. 아, 이거 라이어들이 들으면 바로 이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다르게 할 것이라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네. 힌트는 영화관이 망했어요. 저 이거의 역사를 주제로 가지고 보고서로 써봤습니다. 아, 그런가? 네. 일단 저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했고요.
내가 라이온가 진짜?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거 조금이라도 말하면 눈치를 바로 챌것 같아가지고 바보님은 일단 나랑 같은 걸 거야. 사람들이 다안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돈이 없어서 매달 이걸 돈을 못 줘요. 돈이 이런 없어서. 이번 같은 이걸로 어떻게 역사를 공부할 수가 있지? 역사 공부 가능한데. 네, 저는 지금까지 이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자주 씁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어라. 이걸 저는 써본 솔직히 적이 말해서 없다는 게 이걸 좀. 집에서는 잘안 쓰고 학교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학교에서? 게 아니라 친구가 학교에서 이걸 많이 썼어요. 야, 네, 에르노, 죄송합니다. 이게 강아지 부모님께 니코 한번 안녕하세요. 일단은 2번이 확실히 의심되는 게 이걸로 역사를 썼다는 역사로 보고서를 썼다는 게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에 잠깐만요. 이게 트위치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로 찍어야 되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치님이 그러면은 맞네요, 일단 2번.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트위치라고 말한 거 혼선 주기 위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저는 아닌데요? 저 라이어 쓰긴 아닌데요? 썼는데, 저는 딱두 번밖에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애초에, 근데 이런 거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는 아니 스타일이에요. 글자가 잠깐만 왜 다들 썼다 그래?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해가 안 되네. 지금이 3탄이니까 내가 2탄인가? 라이어 같아. 내가 라이어 같아. 내가 라이어 같아요 지금. 일단 저는 여기에 한 푼도 안 썼어요. 봐봐, 다안 썼대. 왜? 그게 이거를? 끝입니다. 고수님은 이거 신생아도 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생아? 아니, 네? 시다. 아니, 근데. 네? 아닌데, 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돈이 있어야지 쓸수 있는 그런 느낌. 전 이걸 살짝 꼬을게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전 여기서 오징어 과자 가장 많이 먹었어요. 이거 꼬은 겁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징어 오케이, 과자. 오케이. 아니, 이거를 못 씹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뭔진 이해가 가. 내가 라이어 같긴 해. 편민인데? 이건데? 예, 이건데? 나 편민이었는데? 나 평민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이건 모든 사람이 다쓸 수는 없는데, 어떻게 고스나리님은 이걸 모든 사람이 다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그니까.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일단 이거는, 맨 뒤글자가 시읒입니다. 초성, 맨 뒤가 시읒. 예, 저는 지금 뭐지? 난 뭐야? 이거에 대한 개정이 아예 라이어인 없습니다. 거 인증하셨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한번 4번님 다음 턴에 끝났네. 첫 글자만 말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4번님 순서대로 끝났네.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초성만 말하는 거죠. 일단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OTT입니다. OTT 서비스라고 해요, 통칭. 그래. 일단 저 제일 의심 가는 건 3번이고요. 저는
일단은 저 같은 사회 같은 경험자도 궁금해 주십시오. 공감하겠습니다. 그럼 오징어 뭐 오징어 과자 얘기하시는 거 알아들었고요. 저는 일단은 이거 라이어 한 명 죽어가지고 지금 라이어 한 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 7번에 확 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저 3번에 의심합니다. 저는. 에? 4번인데 딱 봐도? 네. 일단 제가 복지카드 있어가지고 그거 50%. 아 진정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네. 아 그렇구나. 의외로 많이 안 써보셨구나. 4번이야. 왜냐면 마지막 글자가 틀렸거든. 어 3번이라고? 아 라이어구나. 뭐였어요? 아, 아, 시민의 단어 넷플릭스 유튜브. 진짜 유튜브로 역사 써서 보고. 아, 그렇구나. 아하, 오케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음성으로 갈게요. 음성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전체로 가도록 하, 아니, 전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누운 빌번호는 5678 그대로고요. 자, 얼른 들어오세요. 컴님 얼른 들어와요. 들어와요. 컴컴님 들어오셨고요. 들어와요. 컴컴님 들어오셨고요. 고바스보 변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재밌다. 오랜만에. 어 잠깐만. 피아노 부입니다. 오, 딱 가렸어요. 젠장. 근데 나 이 단어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그거구나. 오케이. 과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뭐 이제 이게 뭘까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모님인가 뭡니까? 전 몰라요 이거. 저는 이런 거 관련해서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도대체 주제가 뭐길래? 했어. 아니 왜 다들 모른다 그래요? 네? 학생분들한테는 어려운다는 거 보네 이게. 아 그래서 내가 어른이었구만. 저는 이거 알고 있지만 이거 알고 있으면 라이어분들이 알고 계시 아 라이어분들이 눈치를 채실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의 대표 주자는 T예요. 이거 힌트 주면은 바로 나와. 이거는 약간 유명하고 아이돌. 약간 아이돌? 그래, 아 저거 주면 안 되는데. 예. 저 큰일 났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컴백 때마다 다 챙겨보고 진짜 그랬는데. 대 찐님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좋아했는데. 자 장렬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제가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뭐냐면 프로듀스 48에 나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아,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5번은 아니야. 6번, 7번, 8번님은 모른다고 하셨고 나는 아는데 넘어가는 거였고 그러면은 나하고 지금 5번님은 같다 이거지. 그렇다는 거는 지금 나도 잘 모르겠다 누군지. 오케이 알겠어요. 어 뭐야 채팅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모르겠다고. 이게 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제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에? 좀 BTSD밖에 몰라요. 좀 BTSD야. BTSD인가 BTSD인가 그거밖에 몰라요 전. 아 그렇구나. 일단은 여자 그룹 아이돌입니다. 일본인 분도 한 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걸그룹. 자,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정적으로 고스란히 죽이지 마시고. 뭐야, 나 죽였어? 나 시민이겠지. 봐봐. 아, 그치. 이거야, 이거. 아니, 근데. 이거야, 이거. 난 이제 보여줘도 되잖아, 이거. 응. 이게 아, 전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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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죄송해요, 네. 멤버가 많아요. 오프라인. 튕겼어. 이건 정확히 권은비, 이채연, 흔다, 히토미, 그 다음에 김채원, 조유리, 미야, 와키, 사쿠라, 안효진, 김민주, 강혜원, 야, 팬인가 최예나, 보네. 야분이 낫고 장현영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일단은 솔직히 말하기로 추리를 한번 하자면 오주빈님 그 아닌 것 같고 일단 프로젝트 자판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룹님 그 인원 많다셨으니까 그거 맞으니까 아니고 승주의 깨님 방금 전에 멤버 이름을 거의 다 말하셔가지고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는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겠죠? 이게 하나의 별에서 빛난다. 맞나? 그 하나 모여가지고 되는 건데 인사말이 아무튼 6번 최면 진짜.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 최신에 그 한번 그 신문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때. 그 제가 어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그 분들이 뭔가 그 컴백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봤는데 근데 그분들이 워낙에 유명한 분들 같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뭐야?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야? 아, 친학님 고 안녕하세요. 일단 보니까 아까 전에 뭐그 걸그룹 뭐 사람 많고 일본이 있는 거 일본이 있던 게 맞아요. 프로듀스. 그러니까 전 아니에요. 헤헷. 뭘까? 잘리장 기아 몸부림. 오늘 하루만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라이언가? 평민이잖아. 아니 근데 애초에 6번님하고 7번님은 의심을 못해. 사랑해요, 권은. 리더는 권은비님시고요. 장르가 케이팝, 그 다음에 뭐지? 제이팝, 댄스, 케이팝, 일렉트로팝, 몸바툼, 발라드,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거 나 위키 봤다. 그 인사말이,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땡땡땡땡입니다. 예요. 인사말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채연을 가장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해야 되지? 아무튼 그 블루 마이즈 컴백했을 때 진짜 좋아해가지고 TV에서 생방송으로 챙겨봤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잘은 모르겠고 일단 제가 그분들에 대해 관심이 좀전 어제 많이 쏠렸거든요.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처음부터 말하는 거 자꾸 유명한 분이요. 패스해서 나도 패스했는데 뭐. 예, 근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냐. 이응, 이응, 지읒, 이응.
저도 일단 제가 K-POP을 안 보기 시작한 연도부터 이게 맞구나. 나온 걸로 알아서 잘은 모르는데 그룹이랑 팬덤이랑 단수와 복수의 관계로였다. 단수와 복수라고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나도 투표하고 싶다. 그니까 금방금방 안 끝나네. 라이어 분들이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아이 승준님 가셨네. 라이어 아닐걸? 평민 그래. 2번님하고 3번님은 예. 2번님하고 3번님은 아닐 수밖에 아이고, 없다니까. 죄송합니다. 에 근데 처음에 그 T 말하신 분 있는데 T랑은 딱히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누구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뭘 더 말해야 되지? 인사말이랑 멤버랑 지금 살짝 4세대 아이돌의 핵심 코어에 있는 분들이 다 이 그룹 출신이시긴 하죠. 여러분들 이분이 아니면 제가 예상한 바로는 컴컴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때 차를 바꿨는데 그 인원이 12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채로 끝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살짝 맞지가 않아요. 살짝. 아 그리고 그게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지? 눈이 하나다. 눈이 하나다. 눈이 하나라고? 눈깔이 하나다. 아. 엄청 어렵게 꼰 겁니다. 제발 절 투표하지 말아주세요. 설명이 어렵네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멤버가 3명인가? 맞나요? 저 가장 좋아하는 곡은 그 아일랜드라고 있거든. 아이 지잖아. 이번에 좀 어렵다. 영어 잘 모르긴 함이라고 컴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이언에 버는비가 다른 데로 속했나봐. 사랑해요 거는비라고 했는데 팬이라면 이 노래 다 아실 건데 아닌가? 일단 그 노래 I'm so curious, I'm so curious, I'm so curious 라는 노래가 있는데 탈락. 이 노래를 그 멤버 중에 한 탈락. 분이 네. 작사였나 그거 하신 걸로 기억해요. 네 일단 제가 그 일본이 세 분이 있다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인에 어울리는 아니 한국인에 어울리는 말인 그게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무지형으로 맞췄잖아. 근데 그 일본인 세 분이 있는 게 저도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맞은 일본인 세 분이 있다는 분 그분이 범인 라이어인 것 같습니다. 아유 더 이상 말할 게 없네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멤버는 아무튼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것만 전 끝입니다. 네, 라이어를 찾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라이어도 알아챈 것 같으니 근데 알아채도 뭐 알 게 있어야 알아챌 건데. 저는 여기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들어야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과연 어느 분을 찍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어 맞잖아. 이번님 저렇게 얘기해도 라이어가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도대체 뭐야? 근데 단어가 뭐였던 거야? 라이어의 단어가 궁금하다. 라이어의 단어가 궁금해. 여기서 어차피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찍기 아니에요? 생각하면 아닌가? 전 모르겠네요. 일단 넘기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 멤버 이런 수도 말하고 그 다음에 멤버 명도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라이어에게 검색하면 그냥 나온다고 알려주는 것 같긴 해가지고. 라이어를 찾기 힘들지. 아니 근데 처음에 두 분 다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나? 처음에 두 분 다 모르신다고 넘겼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찍을게. 무지성 투표 갈게요. 모르겠다.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제 왼손을 걸고 엉입니다. 아무것도 안 걸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그냥 몰라. 빨리 꺼야 그러네. 트와이스 아니면은 라이어다. 트와이스 그건가? 뭐는 트와이스랑 그건가? 아이즈 원이었나? 맞네. 트와이스였네. 아, 트와이스였네. 저 거짓말 치고 트와이스였네. 저 몰랐어요. 1라운드 때 알아챘어요. 난 몰랐어. 나는 1, 2라운드 때만 이거는 근데 여러분은 팀 시작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오버님이 저 끌어당겨가지고 갑자기 무지성 논리를 자 그러면 일단은